안녕하세요. 금명신당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귀인. 도대체 귀인은 어떻게 알아보나? 어떻게 알아보나? 네.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일반인들이 이거는 쉽게 접할 수가 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뭐 이름표를 써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귀인이 그때그때마다 네. 좀 역할이 좀 네. 틀려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막 사행성 오락에 빠졌어. 그러니까 도박 같은 거에. 거기에서 내가 막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네. 근데 어느 날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 사람도 귀인이고 사업자금 팍팍 대주고 이런 분만이 귀인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내가 좀 모쏠병에 걸렸어 네. 그런데 야 어디 가니까 그 병원이 네. 그런 쪽으로 치료를 잘한다더라 그 의사 한번 찾아가봐라 라고 말을 한마디 던져주는 것도 귀인이고 귀인이라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팔자가 풀린다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죠 제가 그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거네요 좀 많은 걸 바란 거죠 그렇죠. 큰 걸 바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여러 선생님들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귀인이라는 그렇죠, 뭐 그렇죠. 몇 살 때 되면은 너는 귀인이 찾아와서 네 인생이 풀릴 거야. 뭐 물론 뭐 그 귀인을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사소한데 귀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뭐 도인 숨어져 있듯 달인이 숨어 있듯이 네. 사소하게도 우리가 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사소로이 넘어가고 네. 사사로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이 좋을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좋은 인연이 나타나고 좀 능력자들도 오고 네. 또 나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운이 풀릴 때 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운이 일단 풀리냐 안 풀리냐가 따라서 네. 귀인이 되냐 악인이 들어오냐 이게 이제 우리가 판가름이 나지는 건데 내 운이 풀리려면 첫 번째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자꾸만 내가 처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사람이 지하 뭐 안반수 파고 들어가듯이 500m까지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밝은 빛보다는 어두운 빛을 자꾸만 내가 접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운이 안 좋으니까 자꾸만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찾아오시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지하 50m, 100m 안반수 그만 파시고 운을 내 스스로 바꾸려면 자꾸만 내 스스로가 좋은 기운을 내가 자꾸 내뿜어야 돼요. 나한테서 좋은 기운이 안 나오는데 귀인이 도와주겠어요. 안 그러면은 뭐 옆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쵸. 내 기운이 자꾸만 내 스스로가 상승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일이 안 풀릴수록. 네. 그래서 자꾸만 처져 계시지 마시고 네. 우리가 운명을 거슬러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포자기로 계시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내가 누군가한테 귀인이 되기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 귀인이 들어올 때 보면은 아주 좋은 대운도 네. 같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대운하고 기인운하고 또 좀 틀려요. 아. 이제 대운이 좋게 작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뭘 해도 괜찮아. 뭘 해도 좋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나 지구가 회전을 하듯이 사람 운은 돌아요. 네. 360도.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굉장히 잘 만났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대운이 10년 주기마다 바뀌어. 그리고 해운에서 대운이 들어온 해운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은 대운이 들어오는 해운이나 10년 대운을 잘 맞이를 할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를 한 게 없는 분들은 아무리 큰 대운이 들어와도 똑같이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귀인과 대운을 떠나서 네. 평상시에 내가 노력을 얼마만큼 하는 사람이냐 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냐 네. 여기에서 귀인이 다가오는 거고 네. 대운과 대운이 찾아오고 해운에서 대박운이 찾아왔을 때 네. 빛을 발하는 거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시면서 대운이 찾아오고 대박 해운이 찾아왔다 해서 이 사람이 빵 터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금수저인 분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네. 금전적인 게 조금 사주에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분의 사주 팔자를 감정을 할 때 네. 제일 이제 또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집 조상 내력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집의 우의 조상들이 네. 옛날에는 참 잘 살고 했던 집안이다. 네. 또 참 선하게 잘 사신 집안이다. 네. 이런 집의 자손들은 사실상 좀 사주를 좋게 타고 태어나요. 사주 구성이.
근데 이제 뭐 옛날 조상들이 어 뭐 나쁜 짓을 많이 하셨다. 네. 남들한테 뭐 갑질, 요즘 같은 갑질이죠. 네, 네, 네. 어 갑질 행포를 좀 많이 하셨다. 네. 이런 집의 사손들 보면 꼭 인간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금전 고통 플러스 인간 고통을 네. 받더라.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조상에서 얼마만큼 잘 닦고 살아오신 집안이냐 네. 아니냐에서 어 후손들이 이제 현생에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조금 좌지우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저도 느낀 게 잘 살아야 되겠다. 네. 남한테 네. 갑질 안 하고 네. 될 수 있으면은 어 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네. 또 내 자손들이 네. 내 밑에 자손들이 또 편해지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우리 사주팔자가 이제 전생의 성적표고 네, 네, 또 네. 이제 그 위에 우리 선대 조상님들의 성적표를 받아 나오는 게 우리 사주팔자거든요. 그러니까는 평범한 집에 태어난 자녀분들이라 해도 네. 성공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분의 굉장한 노력. 그리고 그 위에 조상님들이 물론 재산은 안 물려줬어도 재능은 물려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성공을 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하고 성실함이라도 네. 보죠, 저는.